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통합뉴스센터 김용환입니다. 4월 첫째 주 호남대학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식품영양학과는 3월 24일 전남 구례군 논천리에서 독거노인 맞춤형 요리개발 경영 건전렌트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손세찬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요리를 개발해 선보이는 식품영양학과의 빨간 냄비와 함께하는 건전렌트가 3월 24일 전남 구례군 원촌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이날 오전 9시 덕혜의 지리산 가족호텔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요리개발 경연대회를 열고 구례군 원촌리 일대에서 사전 선정된 독거노인 10여 명을 위한 개별 맞춤형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최우수상은 어르신들의 입맛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생강대추차와 삼색경단, 매실장학제를 선보인 이은경 씨팀이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과 친해지기 제1기 차이나 플랜들리 최고위 가정 개강식이 지난 3월 15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공자학원에서 실시됐습니다. 보도에 정유정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핵심 시책 중 하나인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선도하게 될 호남대학교 차이나 프렌들리 최고위 가정 개강식이 3월 15일 오후 7시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공자학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서강석 총장을 비롯해 박상철 부총장, 왕원민 주광주 중국 총영사와 박성주 광주 전남 연구원장, 광주 지역 CEO 8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석주 공자학원장의 글로벌 최강 기업의 성공 스토리 특강과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유산 중 하나인 병검, 관현악단 루트머지의 천밀밀, 바람의 노래 등 중국 음악 연주, 중국 문화 공연과 공자학원 및 프로그램 소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과 호남대학교 공자학원이 공동 개설하고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과 광주광역시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가 후원하는 호남대학교 CFP 과정은 중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 강좌와 중국 연수 등으로 구성된 CFP 과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간호학과 성교육 특강이 지난 3월 21일 상하관 1층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가영 기자입니다. 간호학과는 지난 3월 21일 간호학과 재학생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성간호대학 민승 교수가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민승 교수는 강연을 통해 성폭력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고 결핵 예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강연은 주위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사태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교수학습개발원 전임교수 대상 플립드 러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3월 21일 현명관 2층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유정 기자입니다. 호남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은 3월 21일 오후 1시 현명관 2층 교수학습개발원에서 플립드 러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교수학습개발원 박연정 전담교수가 전임교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강연해 플립드 러닝의 개요와 진행 현황, 교수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크라티브 어플 사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플립드 러닝은 기존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는 정반대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교수가 제공한 강연 영상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나 과제풀이를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알짜스쿨이 지난 2월 29일부터 10일간의 최장기 오리엔테이션 축제로 성료되었습니다. 보도에 황희랑 기자입니다. 신입생들의 학과 및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에 필수적인 학사 정보와 다양한 장학제도 등을 파악하며 자신이 공부하게 될 학과 전공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알짜스쿨이 큰 호응 속에서 성료했습니다. 전국 대학 최초로 실시된 호남대학교 알짜스쿨은 10일간의 최장기 오리엔테이션으로 명사특강, 우리학과 최고, 캠퍼스 런닝맨, 시립국악 관현악단 공연, 안정환의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새로운 시작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와 대학 및 교수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다섯 개 단과대학별로 마련한 교수들을 비롯한 선배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3월 2일부터 3일간 진행된 우리 학과 최고에서는 수강 신청부터 학년별 교육 과정, 전공 및 비전 설명 등과 함께 전공 체험 및 현장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해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도왔습니다. 우리 학과 최고 프로그램은 학과와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패션 팔찌 만들기, 정형 도수 치료, 기내 서비스 체험 등 학과별로 전공 분야를 실습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경찰청 과학수사 참관, 아시아 문화전당의 이해 등 현장 견학은 물론 전공 몰입 교육과 졸업생 선배로부터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단신입니다. 통합뉴스센터의 2016 전문가 초청 집중교육이 학생기자 및 학과 홍보기자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 역량 및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중견 언론인들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문화예술교육원은 3월 24일 오후 4시 공립대한특성화학교인 강진 청남중과 문화예술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 신입생들이 3월 25일 오후 4시 복지관 3층 랄랄라 극장에서 첫 뮤지컬 공연 풋 루스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소방행정학과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고창 월시티파크에서 현장학습 건전 MT를 실시했습니다.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3월 28일 오후 1시 30분 중앙도서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2016 3반기 제1회 민주시민교육특강 선거정치 스토리텔링 공직선거법 총론을 개최했습니다. 작업치료학과는 3월 28일 광주광역시 동구 용상동 빛골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재가센터를 방문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작업치료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동행총학생회와 동행총동아리연합회의 출범식 및 문화학술제가 3월 30일 오후 1시 30분 IT스퀘어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한방바이오학과는 3월 23일 전라남도 화순군 우수한약재유통센터를 방문해 건전MT 프로그램인 미래직업 알아보기를 실시했습니다. 교육부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호남대 랄랄라스쿨이 3월 29일 오전 11시 완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2016 농촌도서지역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상으로 4월 첫째 주 호남대학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